여러분, 여러분, 효도합시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침부터.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이게 백향과라고 패션 프루트 있죠? 시큼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 근데 이제 꽃은 시계초라고 하더라고요. 시계초. 근데 제가 이거를 저처럼 도전해보세요. 왜냐, 정말, 정말 비싸지 않아요. 싼거 사서 여기다 이랬더니, 요렇게, 정말, 이런 재미가 큰거 샀다면 그거 죽을까봐 엄청 고민하고 이럴 텐데, 제가 이것도 덩굴로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시계초가. 시계초가 백향과 그쪽인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근데, 꽃 뭐가 열리든 안 열리든 그냥 이런 거잘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항상 처음 도전은 저는 정말 싸구려 작은 거. 근데 노지에서 키워서 그런지 벌써 이렇게 자랐어요. 얼마나 반들반들하게 잘 크고 있는지 이게 너무 고맙고 저는 감사하지요. 오랜만에 자랑하려니까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떡하죠? 이거는 겹봉숭아예요, 겹봉숭아. 근데 겹봉숭아 꽃이 이렇게 예뻐요. 꼭 장미꽃 같잖아요, 장미. 이렇게 얼마나 예쁜지 진짜로. 아우. 그리고 얘네들은 영양이 너무 과한가 봅니다요. 당조고추. 이거 좀 보세요. 힘이 얼마나 세 보이는지. 엄청 많아요, 여린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존 우리 봉숭아. 봉숭아는 뭐 씨앗으로 뿌려놓으면 어디에서라도 나잖아요. 이걸 같이 내년에는 한 곳에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안 놔두고 한 곳에다가 쫙 심어야 되겠어요. 군락지처럼. 제가 이제 이걸 오늘 저녁에 따갖고 가서 손톱에, 발톱에 물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저 겹봉숭아가 꽃이 확실히 예쁘긴 하네요. 흑겹보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맘 텃밭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게 좀 어떤 고추냐면은 청양이에요. 청양. 이 청양고추 옆에 아삭이를 심었더니 아삭이도 못 먹어요. 너무 매워서. 이런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아삭이라고 합니까? 딱 봐도 매워 보이죠? 그왜 그런가 그랬더니 청양 옆에 가까이 두면 벌이 수정을 해가지고 안 매운 고추까지 다 맵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와, 보세요. 청양은 진짜, 어우, 청양은 많아도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열리고 많이 익고 이제 따서 청양은 청양 그 필요한 데만 쓰기 때문에 오늘 이거 따서 이제 말려야 되겠습니다. 와, 진짜. 이런 데 보세요. 요런 고추도 이렇게 많이 열렸는데, 매워서 그냥 반찬에 살짝 넣어야지 못 먹어요, 못 먹어. 너무 매워서. 그리고 역시 텃밭도 이렇게 잘 돼갖고 있고요. 올해 고추를, 아니, 대파를 한 번도 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거리대에서 살랑살랑. 이거는 그때 어디서 뭘 사니까 사장님이 타라 이거 넝쿨 식물인데 이걸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선물로 주신 건데. 이 아이비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뭐 물건 사는 데서 주신 것 같은데 어디 상점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이 추자도 사랑초 둘은 여름에 조금 힘들하더니 다시 꽃이 피고 다 이제 지금 사랑초들이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이거는 그 핑크드레스라는 꽃인데 이거요. 환대 올라와 있고 이거가 뭐더라? 아, 폼폼. 폼폼인데 혼자 알아서 잠에서 깨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커 있네요. 이거는 크리스피 플로라 프릴이에요. 근데 오늘 꽃을 못 보고 갈 수도 있겠네. 있구나. 이거예요, 이거.
제가 안 오는 사이에 한 며칠 안 왔더니 그 사이에 사랑초들이 비가 온 거를 맞고 쑥 커갖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꽃대를 물리긴 물렸는데 제가 안온 사이에 이런데 꽃이 피고 졌더라고요. 그런데 아, 나꽃안 보여줄 거나 그랬더니 어머, 이 귀여운 것좀 보세요. 귀여운 꽃요. 사랑초들은 이런 꽃이 예쁘죠, 이게? 하나이니까 지금 표시가 안 나는 거지. 많이 있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여기는 이 사랑초는 자주색하고 청색 사랑초. 이거는 청색이에요. 청색은 이렇게 흰 꽃이 피는 거고, 자주색은 이렇게 약간 연분홍, 아니, 퍼플, 연한 퍼플로 이렇게 피는 게, 자주색 사랑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 보니 여기도 구근만 심어져 있던 사랑초인데 이게 스테노린차거든요. 스테노린차. 근데 어느 날이 아니라 오늘 보니 쑥 혼자 올라와서 이러고 있어요. 이것도 폼폼 이런 여기도 있는데 이름을 까먹어서 없습니다. 이름 까먹은 게 선수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베고니아들이 세상에 너무 예쁘죠? 이거는 꽃보다는 입장으로 보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탐스러워요. 그리고 입장 색이 막 이렇게 반들반들하면서 여기 베고니아도 여기 베고니아도 죽을래나 그랬더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살아나고 있어요. 요거 베고니아. 요거는 진짜 작년 겨울에 베고니아가 외려 햇빛에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작년 겨울에 제가 작은 거 하나 사갖고 입장이 신기해서 키워보려고 하는데 죽었었어요. 근데 봄서부터 계속 햇빛에 놔뒀거든요. 다른 애들 물줄때 그냥 같이 주고 뭐 나오든지 말든지. 그랬더니 세상에나 만상에나 저렇게 크고 있잖아요. 얘 보세요. 그냥 여기다 놔두고 그냥 오는 비다 마치는데도 또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해서 살아가나 봐요. 그죠? 가재발 선인장이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입고지 해서 여기다 꽂아놓은 애들이 그냥 뭐 애지중지 한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다 이렇게 놔뒀는데 뭐비다 맞고도 이렇게 잘 살고 뿌리 다 내렸어요. 이렇게 단단하죠? 이걸로 이제 또 화분을 하나 만들 건데요. 참,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초미니 우리 집 팝콘 베고니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우, 진짜, 너무 귀여워.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 꽃이 핍니다, 꽃이 핍니다. 이래야 마리맘이죠. 너무 예쁘죠? 다육이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해놓고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후쿠시아인데 꽃이 피어봐야지 알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후쿠시아 제가 처음 보는 새 종류 진짜 초미니 애들 요런 것들 드렸는데 두 개는 간것 같고 이거 하나는 핑크 마시멜로라고 써 있는 이거는 살았어요. 요거랑 두 개는. 근데 다시 또 도전해봐야죠. 이러니까 제가 큰걸안 산다고요. 큰거 샀다가 죽이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저 여기 빗물 받아서 너무 지저분한 거못 들어가게 이렇게 항상 비닐로 덮어놓는답니다. 어그 뜨거워. 대낮 너무 뜨거워. 이렇게 뜨거우니 어떡할까. 뜨거워서 인파첸스를 제가 저번에 쪼꼬미들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심어놓고 그러니까 며칠 만에 오는 재미도 있어요. 매일 안 봐도 햇빛에 놔주고 물만 굶기지 않으면 물은 가끔 저기 옆집이가 남편이 여기 볼일 이렇게 사무실에 볼일 보러 나올 때 올라가서 물좀 주고 오세요. 그러면 여기 항상 요 다라이에다가 비가 안 오면 수돗물이라도 미리 받아놓거든요. 이 물을 주는데. 그래서 그런지 얘네들이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막 흔들흔들 꺾어질 것 같은 애들. 그리고 아부탈린이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그새.
꽃은 지었길래 어제 제가 다 따고 새로 꽃대들을 이렇게 올려 있길래 했고요. 국화 외목대에 성공. 노란 공이 왜 이래? 제가 이거는 너무 칠렐레 팔렐레 늘어져 있길래 제가 아까 와서 다 뜯었어요. 다시 해려고 다시 뽑을 저기 옷은 올라오라고. 노란 공이 이건 원래 꽃 한번 피고 지면 안 피워주나 궁금한데. 와, 근데 오늘도 날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어젯밤에 제가 어머 이렇게 난리 낸 흔적들이 보이네. 제가 페랭이들은 키를 좀 맞추려고 한쪽에다 이렇게 싹 모았어요. 그래서 이게 뜨거워서 맥, 전 어제 옮긴 애들이라서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댄스가 저기 노랑 비댄스가 화분에 옮겼잖아요. 그때 옮길 때 뿌리 찢어서 여기다 조금 모둠으로 심어놨는데 이렇게 자리 잡고 이제 꽃대 올리는 것 같고, 이거는 핑크 비댄스입니다. 핑크 비댄스. 여러분, 핑크 비댄스도 도전해 보세요. 꽃이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거 카랑코에도 제가 집에 있는 애들 어젯밤에 와서 이렇게 묻어주고 갔어요. 근데 이제 며칠은 지나야지 얘네들이 아마 좀 살아나겠죠? 여기는 이 설란인데 제가 화분 엎을 때마다 어디에 씨 구분들이 딸려 들어갔는지 어디에서 하나씩 나오고 하면 제가 여기다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노랑 비댄스 아니 이거 저 개나리 자스민을 아니 개나리 자스민이 아니고요. 이거 그 발렌타인 자스민을 어제 또 이렇게 삽목해 놨답니다. 생각보다 잘 살아요. 얘네 뭐니? 아 뜨거워. 진짜 물 만지지를 못하겠네. 이거는 저기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이거 목 쓰고 아는 집에서 저번에 꺾어다가 쿡 찔러놨어요. 그냥 여기는 쿡 찔러놔요, 저는. 근데 여기에 새순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성공한 거죠. 이거는 코스모스인데 꽃이 너무 신기해서 제가 진짜 머리카락 같은 거 하나 샀어요. 근데 저 코스모스를 뚝 잘라가지고 반 키가 크기를 뚝 잘라서 그 옆으로 이렇게 같이 심었더니 보세요. 거기서도 꽃이 피어요. 코스모스 이렇게 삽목이 되네요. 코스모스 키큰 거를 뚝 잘라서 옆으로 한번 옮겨서 심어보세요. 그 옆에. 거기서 싹이 나더라고요. 삽목이 안 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데모루 보세요. 세상에 그 조그만 데모루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제가 어제 막 꺾어서 이런데 혹시 몰라 삽목했어요. 꽃 있는 것들도. 다시 꽃을 조금 더 많이 피라고 제가 삽목했고 전부 또 꽃대 올리고 있어요. 꼭 가지가지마다. 이렇게 커져버렸답니다. 이렇게. 데모로 한 포트가. 아우, 자랑할 게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풍선초 보세요. 풍선초 익은 거는 요런 색으로 변해가는데 여기 안에 씨앗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트면 안 돼요. 그 씨앗으로 이게 씨앗으로 심으면 요렇게 키울 수 있답니다. 요렇게 너무 이쁘죠? 제가 한번 요거는 많이 씨앗이 된것 같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어떤 씨앗이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꼭그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꼭 무슨 눈알 같죠? 여기 눈알. 요. 이 풍선초 씨앗이 이건데 제가 이거 작년에 씨앗 세 개를 딱 받았어요. 세 개를 받아서 그냥 봄에 그냥 뿌려놨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냥 흙에 묻어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럼 알아서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올리면서 크는 게 이게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그러지 여러 개면 되게 그 장관일 것 같아요. 예쁘게 덩굴 식물로 제가 작년에는 아니 작년이래 내년에는 더 멋지게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다시 아이고 여기 물이 말랐구나 여기다 심어놔야 되겠습니다.